얘기하죠. 안녕하세요, 김선미 이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말이죠, 7회째 호흡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네. 김선미 씨는 그 중에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아, 그럼요. 가요가자타를 진행하면서 노래교실에서 우리 학생들께서 네. 제 노래를 많이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네, 오늘도 관중석에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와, 네. 정말 대박입니다. 가요가자타 아. 시청률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누군가가 소통을 하고 네. 또 배워가고 닮아가고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찰떡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잘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재미난 추억 좀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화합을 하는 또 그런 마음에서 말이죠. 이번에는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농기의 주인공 이동기 씨와 네. 웬만하면 그냥 사이자 이한우 씨의 네. 멋진 화합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오늘 말이죠. 웬만하면 그냥 살자. 뭐 그 대신에 다른 노래를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기대를 한번 잔뜩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이동기 씨의 농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